이소윤 셀리나입니다. 오늘 모든 운전자들의 드림 카, 꿈꾸는 차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여기 섰는데요. 기아 2022 Stinger GT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차의 모든 궁금증을 풀어주실 분을 모시겠습니다. 코리아 데일리의 자동차 전문가 디렉터 킴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코리아 데일리의 디렉터 킴입니다. 오늘은 한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GT 모델 기아 2022 스팅어 GT 모델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GT가 무슨 뜻이죠? GT는 그란 트리스모라는 뜻입니다. 유럽에서 대륙을 횡단하는 장거리 여행에 적합한 차로 만들었죠. GT 모델들은 주행 성능과 파워트레인이 생명입니다. 아, 이제 그럼 GT가 무슨 뜻인지 알겠네요. 그럼 이제 기아 스팅어 2022를 좀 더 살펴볼까요? 기아 스팅어는 네 가지 트림 라인으로 출시되고 있습니다. GT 라인, GT1, GT2, 그리고 한정판인 스콜피언, 이 네 가지 트림이 미국에 출시되고 있습니다. 2017년 1월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북미 국제 오토쇼에서 기아 스팅어는 미국에 첫 데뷔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 제가 있었는데요. 지금 다시 보니 정말 몰라볼 정도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스팅어는 한국산 자동차 중 최초의 후륜구동 스포츠 세단으로 기아의 최고의 역량과 기술력이 탄생시켰죠. 드라이브를 좋아하는 운전자들의 드림카입니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것이 퍼포먼스카의 기본인 낮은 차체와 긴 휠베이스인데요. 스포티한 프리미엄 감성의 실내와 스피디한 역동감이 최고입니다. 새로운 엠블렘인 스팅어와 참 잘 어울리는데요. 기아 자동차의 뉴 엠블렘은 스팅어 전면부에 위치한 기아 아이덴티티를 나타내는 호랑이 코 그릴을 통해서 더욱더 시선이 집중되고 있고요. 주간 램프 등과 LED 램프는 강한 인상과 균형감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거는 뭔가요? 에어 인테이크라는 곳입니다.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있는데요. 차량이 달릴 때 앞에서 저항받는 공기들을 흡입해서 뒤로 빼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럼 이제 옆 라인을 구경해 볼까요? 오, 이 사이드 라인도 아주 미끈한데요. 근데 이 밑에 이 부분은 뭔가요? 가니쉬라고 말하는데요. 차량의 둔탁한 부분이나 손잡이 부분을 감추고 외관을 부드럽게 보이게 할 때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타이어가 상당히 커 보이는데요. 근데 이 타이어 안에 있는 이 빨간색은 뭔가요? 기아 2022 스팅어 GT 모델은 19인치 얼로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시스템은 세계 최고의 브랜드 브렘보 브레이크를 사용하고 있어서 부드러운 감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차량이 꽤 길어 보이는데요? 휠베이스가 길어서 에어로다이나믹한 디자인을 만들어내죠. 안정감과 속도감을 내는데 안성맞춤인 스포츠 세단입니다. 네, 아주 미끈한 사이드라인 잘 구경했습니다. 그럼 이제 뒷면 후면부를 한번 구경해볼까요? 오, 이 스팅어의 후면부는 아주 단단하고 클린해 보이는데요? 스팅어의 뒷부분은 LED 램프가 리프트 게이트를 중앙을 거쳐서 한 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하단 부분에는 듀얼 트윈 머플러가 리얼 디퓨저와 연결이 돼서 일체감을 나타내고 있지요. 근데 기아의 새로운 엠블렘이 아닌 스팅어가 적혀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GT라고도 레이블이 돼 있네요. 그럼 트렁크 스토리지 스페이스가 너무 궁금한데요. 한번 열어봐도 될까요? 한번 눌러보세요. Oh, it's huge! GT 모델들은 출시 당시에 장거리를 달리는 차량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넓습니다. 많은 짐들을 실어야 하거든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 크롬으로 마지막 마감 처리를 해서 럭셔리함을 그대로 살려놨죠. 바깥에 봤을 때는 몰랐는데 스토리지 스페이스가 엄청나네요. 네. 원터치로 닫힙니다. 인테리어도 너무 궁금해집니다. 한번 타볼까요? 그러면 소윤 씨가 운전석에 한번 앉아보세요. 네. Director Kim, let's go for a drive. Yes. All right. 오, 도어 트림에도 스티치 장식이 있네요. 이 고급진 시트가 체인 링크 디자인 나파 가죽이죠? 블랙 유광 크롬 장식의 계기판도 럭셔리한 것 같네요. 아까 봤던 새로운 기아 엠블렘이 핸들에도 있네요. 운전석에 앉으면 눈에 띄는 것이 D컷형의 파워 스티어링입니다. 그립감이 뛰어나고 기아의 뉴 엠블렘이 장착되어서 럭셔리한 분위기를 연출하죠. 자, 그럼 한번 시동 한번 걸어봐요. 젠틀하고 조용한데요? 스팅어는 2017년 출시 전에
독일의 뉘르부르링크에서 6,000마일을 달리는 극한 겨울 테스트를 통과한 주행 성능을 인정받았습니다. 지금 운전하는 차량은 GT2 모델로 3.3리터의 V6 엔진이고요. 368마력에 376 토크를 자랑합니다. 여기 이 에어벤트의 모양이 참 특이한데요? 산타페시아 중앙에 있는 에어벤트는 항공기 엔진을 그려냈지요. 그리고 그 밑에 달려있는 버튼들은 크롬 처리를 해서 고급스러움을 연출했습니다. 한번 달려볼까요? Let's go! 이 위에 뜨는 거는 뭔가요? HUD라고 해서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라고 합니다. 주행 정보, 속도, 그리고 내비게이션 이런 모든 정보가 거기에 나타나죠. 운전을 해보니까 어때요? 일단 0 to 30 miles per hour 지금 가고 있는데요. 금방 확 나가네요. 뒤로 후진을 하니까 360도 에어리얼 뷰까지 나오는데요. 너무 안전하고 좋은 것 같아요. 네. 호주 퀸즐랜드에서 경찰차로 기아 스팅어를 사용했어요. 승차감도 아주 부드럽고 좋은 것 같습니다. 다섯 가지 드라이빙 모드가 있습니다. 이코, 스마트, 스포츠, 컴포트, 커스텀 모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의 운전을 제공을 해줍니다. 모든 게 커스터마이즈블한 기아 스팅어네요. 어우, 셀리나 씨 운전 잘하는데요. 그럼 제가 한번 운전해보죠, 이제. 오, 나이스 라이드. 파워풀한 드라이브였던 것 같아요. 네. 어우, 이 차 상당히 잘 나가는데요. 가속 페달을 밟으면 밟는 대로 차체가 낮아지면서 거의 아스팔트를 아주 움켜 잡는 듯한 느낌으로 달려가요. 엄청난데요. 그리고 커브길에서도 아주 회전력이 안정적이에요. 선회성이 좋다고 그러죠. 기아 2022 스팅어 GT2는 얼마 전에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에서 충돌 테스트를 통과한 탑 세이프티 픽 플러스를 받았어요. 그만큼 안전에서는 최고입니다. 일단 전방 충돌 방지, 전방 추돌 경고, 차선 이탈, 차선 유지, 그리고 내비게이션과 연동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커브길이 있는 경우 알아서 스스로 속도가 줄여져요. 이 시프트 패들은 매뉴얼로 작동되는 그런 속도 변화를 할 수 있는 게 이 시프트 패들입니다. 10.25인치의 인포테인먼 시스템이거든요. 모든 기능을 이 터치 스크린을 통해서 할 수 있고 유보라는 커넥티드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스마트폰하고 연결되는 이 유보 시스템이 달려 있어서 원격 시동이 가능하고 차량의 위치라든가 그리고 차량에서 움직임을 감지해서 스마트폰에 경고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여기 달려 있습니다. 셀리나 씨, 이 차 운전해보니까 어때요? 오늘 이 차 운전해보니까 기아 2022 스팅어가 왜 모든 사람들의 드림 카인지 알 것 같습니다. 퍼포먼스가 아주 멋지고 운전하면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기아 2022 스팅어 GT 모델은 주행 성능과 놀라운 파워트레인이 가장 돋보이는 스포츠 세단입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데일리 이소윤, 셀리나 디렉터 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See you next time. Don't forget to like and subscribe.